자, 저는 지금 경성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부산에서 가장 기대받고 있는 큰 분양 현장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최대어라고도 하죠. 저는 대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이미 예상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곳과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남천동에서 분양을 앞둔 남천 2구역 주택재개발 남천더샵 프레스티지예요. 남천 2구역 주택재개발 남천더샵 프레스티지.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남천더샵이라고 부를게요. 프레스티지는 대한항공 1등석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였는데 더샵 프레스티지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고급스럽고 기대가 돼요. 걸어가면서 남천더샵에 대해 잠깐 소개해볼게요. 남천더샵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남천역 바로 옆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곳입니다. 총 975세대 중에 613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최대 35층 건물로 10개 동이 지어진다고 하네요. 사실 세대수나 역세권 등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곳은 남천동이라는 동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남천동은 부산의 전통적인 부촌 중 하나입니다. 70년대에 남천 삼익비치를 시작으로 광안리 해안라인에 인접한 고급 주거지 및 상업시설이 형성되면서 부자 동네 중에서도 탑클래스에 랭크되는 곳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서울에서는 청담동 며느리라는 단어조합이 착 달라붙듯이 부산에서는 남천동 며느리라는 말이 입에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 아니까. 그리고 남천동은 느그 서장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더불어 전국구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무튼 배경 설명이 길어졌는데 지금 바로 현장으로 걸어가서 주변 입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차가 건물을 찢어버렸어요. 합성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아파트는 대연혁신지구에 지어진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로 줄여서 대연혁신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입지가 매우 우수하고 단지 환경이 손에 꼽힐 만큼 쾌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는 다 까도 저 아파트를 까는 사람은 많이 없을 만큼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가고 있는 남천더샵은 대연혁신과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지어지는 곳으로 더 기대가 돼요. 자, 이제 현장이 보일랑말랑하고 있죠. 나무로 가려져 있는 뒤쪽으로 하얀색 펜스를 쳐놓은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쳐다보니 KBS 방송국이 보입니다. KBS 9시 뉴스가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는 동네예요. 물론 MBC도 잘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굉장히 멋진 스킬이 하나 나왔죠. 저의 촬영 기법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놀랬네요. 아무튼 남천동 지하철역을 지나왔는데 정말 이 정도면 초초초 역세권이에요. 남천동 한복판 초역세권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메리트인데 거기다가 포스코 더샵 브랜드, 1000세대 대단지, 평지, 상가 바다, 상권, 거기에 학원가까지 그냥 막 같이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했네요. 초반부터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조금 자제해야겠어요. 이쪽은 주출입구가 생길 위치입니다. 남천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가봐요. 1분 걸리네요. 길을 건너긴 하지만 큰 길이 아니고 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초품화라고 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현장 쪽으로 걸어가며 단지 평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지 전체가 완전 네모 반듯하진 않아요. 지하철역이 있는 쪽은 도로와 완전 접해 있지만 대남교차로와 접한 부분은 기존의 상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남쪽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철역이 있는 부분은 바짝 붙어서 초역세권의 메리트를 취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로와 한 칸 띄어놓으며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도로 바로 옆을 걸을 때는 소음이 좀 느껴졌지만 한 블럭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다지 신경 쓰일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단지 평면을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단지 배치입니다. 좀 밋밋하죠? 남천동이 전통적인 부촌이라서 그런지 단지 배치마저도 너무 전통적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안 해도 될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벤츠 매장도 있고요. 나중에 집값 좀 올라가면 여기서 계약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곳은 보행자 출입구가 생길 위치예요. 단지 내 중앙광장 쪽으로 이어지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곳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직 모든 펜스를 다 안 쳐서인지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조금 놀랬어요. 사실 놀랬다기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 촬영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정북향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가 정남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남천더샵은 이곳의 대각선 방향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현재 철거는 다 되었고
뒤쪽부터 땅 고르기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 부지가 꽤 넓고 특히 평지라서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자리는 항상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입지 조건을 가진 넓은 땅에 공원 같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모습을요. 건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우아할 것 같은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너무 멋있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농담이고 겁나 더운데 그늘이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깔끔하게 정비될 모습이 기대되기는 하네요. 이제 저 뒤에 동원 로얄두크 쪽으로 가서 현장을 남쪽으로 한번 바라보며 찍어볼게요. 사실 다른 재개발 구역을 갔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바위도 있고 해서 헥헥거리면서 숨소리도 좀 거칠게 내고 재미있게 찍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완전 평지라서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반듯하고 단점이 없는 모범생을 상대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까는 재미는 없는 그런 곳이네요. 남천더샵 바로 뒤에 동원 로얄두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촬영했던 시각이 오후 1시쯤이었는데 1층까지도 해가 잘 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남천더샵의 일조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자, 이제 현장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누군가가 이미 많이 왔다 간 흔적이 보입니다. 무슨 포토존도 아니고 마치 사진을 찍으라고 만들어준 듯한 절묘한 위치였어요. 조합과 포스코 건설에서는 이곳 잡초를 조금 더 정리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조크이고 이곳에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 모습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조망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남동향은 엑슬루타워 방향으로 고층은 광안리 바닥까지 그리고 남서향은 대한혁신 쪽으로 시티뷰가 나올 거예요. 이곳에 단지가 조성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설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보며 내려갑니다. 진짜 겁나이 덥네요. 잠시 쉬면서 물을 먹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남천동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에 투자한 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했네요. 한 마리씩 가요. 네, 그렇죠. 이거 근데 꽃이잖아요. 남천동에 좋은 게 사건이나 학원가랑 또 좀 내세울 마음이 있어요. 남천동은 전통적인 사건이고 평지나요. 뒤에는 대상 입수, 평지의 브랜드의 역세권 매력 다 말하는데 쉽게 네. 숲세권의 바다 조망이면 그건 깨끗 진짜 상업지도 많이 탈탈할 수가 없다. 숲세권의 바다 조망에 평지면 뭐 그만한 희소성이 없지. 네, 그렇습니다. 남천더샵은 역시 초역세권의 평지, 바다와 숲세권을 동시에 가진 가치를 높게 매겨야 하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천동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남천동 학원가와 빵천동입니다. 남천동 학원가는 남천동에 있는 학원가를 말하고 빵천동은 맛있는 빵집이 많아서 사람들이 부르는 남천동의 애칭이에요. 사실 학원가는 실거주 수요 측면 그리고 카페거리나 빵집거리 등은 상권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한 도시에서 학원가나 카페거리, 빵집거리를 가진 동네는 몇 곳 없거든요. 학원가를 품기만 해도 실거주 수요가 매우 탄탄하고 그로 인해 투자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데 전국구 빵집거리도 함께 품고 있는 이곳의 입지는 정말 대단하네요. PC방이나 기타 유해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학원, 서점, 아기자기한 카페, 그리고 떡볶이집으로 구성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도시의 학원가들을 보면 고층 상가에 학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남천동의 학원가는 마치 맛집처럼 골목골목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네요. 빵천동이라는 명성답게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있는 빵집도 많고 정말 좋아 보였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남천동의 입지를 보니까 당장이라도 남천동으로 이사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일단 조금 참기로 했어요. 이사오면 와이프의 빵 셔틀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근데 뭐 만약에 남천더샵에 당첨되기라도 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천더샵 프레스티지의 특급 입지에서 누리는 빵 셔틀의 삶.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네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재래시장도 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해산물 센터도 있습니다. 겁나 싱싱해 보이죠? 살아있습니다. 뉴비치 아파트 옆을 지나고 있어요. 봄이 되면 이곳은 또 벚꽃 포토존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대형마트도 도보권에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시원한 바닷가가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망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남천동에서는 도보 10분 거리에 다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남천동 입지 살아있네요. 자, 갑자기 밤이 되었어요. 진정한 임장은 낮과 밤의 모습을 다 살펴보며 분위기를 느껴봐야 됩니다. 진짜 겁나 진정성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흥이나 유해시설이 없는 상가가 모여있어서 아주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남천동에 와서 남천더샵 주변을 걸어보며 입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천더샵은 해안가 일선에서 탁 트인 바다뷰를 누리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보 30초 초역세권, 등 뒤로는 황령산 숲세권, 앞쪽으로는 광안리 바다, 완전평지, 학원가, 빵천동 상권가 같은 특화된 희소가치 등 입지적으로 봤을 때 S급 입지임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걸 오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인데 분양가마저 합리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에 많은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죠. 1순위가 아니면 당첨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남천더샵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요. 제가 아주 빠르게 1순위 자격을 읊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비트 주세요. 체크인 체크인. 1순위 자격 조건 지금 알려드릴게요. 부산 거주 1년 이상, 청약 통장 2년 이상, 세대주 가능, 세대원 불가요. 세대주 가능, 세대원 불가요. 무주택 1주택 가능하고 2주택 다주택 불가해요. 무주택 1주택 가능하고 2주택 다주택 불가해요. 최근 5년 내 당첨자 재당첨 불가 불가 불가. 워우.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많은 분들의 당첨을 기원드릴게요. 저 포함.